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가려움증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드시 피부 온도를 높이면 안 된다. 또 심부 온도를 낮추면 안 된다. 모공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가려움증 한의원으로 내원한 환자 한 분을 가지고 제가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박모모 분이고요. 자, 27세. 자,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의 현재의 정상으로는 당연히 가려움증과 피부 발적과 따가움, 화끈거림, 발진도 생기고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생리통, 불면, 두통,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진통제, 불면증약, 소화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피부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테로이드제, 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산민 제제를 간헐적으로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은 평소에 좀 이 기름진 음식, 또 가공 음식을 즐겨 먹고 평소에 막 상열감이 있어서 몸에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종종 너무나 열이 많아서 좀 찬물을 즐겨 먹고 또 이불은 좀 잘 안 덮고 선풍기 에어컨을 좋아했던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피부가 발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 온도는 높은 거죠. 근데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간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바대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쏠려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모공이 다쳤다. 모공은 왜 다친 거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면,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내 몸이 있습니다. 자, 이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 있다. 모공은 손발끝에서부터 닫혀져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이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할 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이 관절 부위 쪽으로 열이 확 쏠려 버릴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이 한편 이 열 에너지는 가려움증이 없을 때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도 열이 쏠리게 되겠죠. 자, 그럼 구멍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얼굴이죠. 자, 그럼 얼굴 쪽으로 열이 계속 쏠리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내압이 상승되니까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열 에너지가 이 위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식도, 위장, 역류성 식도염처럼 생기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더부룩한 상황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심부 온도가 저녁이 되면 더 내려간다 그랬죠. 모공은 더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 쏠림은 이 머리로의 열 쏠림은 더 심해지겠죠. 머리가 각성이 되니까 불면증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으로서는 구멍이 많은 이 아래로 열이 쏠립니다. 자, 생리 전후에는 더더욱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열 쏠림이 더 많아질 경우는 자궁 내막의 그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응력은 더 강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생리 통증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리통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먹었고 불면증이 있을 때는 불면증 약을 먹었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를 복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버리는 약입니다. 자, 이런 약들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불면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면 다시 긁어야 되는 거고요. 또 생리 전후가 다가오면 또 통증이 더 생겨버리겠죠. 왜? 모공이 더 다쳤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고요. 자, 피부 온도가 높다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버립니다. 바로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우리가 포스포리파제라는 산화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심부온도, 피부온도 또 낮춰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쓸 때는 피부온도가 낮아지니까 발적, 염증,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까지 사라지지만 쓰면 쓸수록 무공은 더 다쳐버립니다.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이 또 방출이 안 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열이 어느 한쪽으로 또 쏠려버리면 또 염증이 생기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더 이상 양방치료를 하지 못하고 저희 한의원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요. 4개월 뒤에는 이러한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 또 통증, 또 진물까지도 사라지는 거의 완치 상태, 자, 색소 침착 상태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색소 침착은 아직까지 피부 온도가 조금 높아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부 온도가 더 내려가면 색소 침착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가려움증 치료 이제 정말 쉽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 치료,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하면서 치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 치료는 저희 한의원에서는 수만 명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움증 제가 임상 경험상으로 보면 가려움증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가려움증의 정의, 또 원인, 또 악화 요인, 또 발생 이론, 또 발생 기전, 정상, 또 3대 치료 원칙, 4대 치료 방법, 또 가려움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사항들,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강의 좀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강의 시간이 또 너무나 긴 거는 아닙니다. 또 해야 될 이야기도 너무나 많지만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강의가 좀 서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내원을 하셔도 좋고 또 질문을 또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저는 또 블로그라든지 또 홈페이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궁금한 사항은 다 온라인 상담을 해도 좋으니까 많은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려움증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셨는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